이번에 추진하는 엑스포는 올림픽, 월드컵과 함께 세계 3대 행사로 생산 43조 원, 부가가치 유발 18조 원 등 모두 61조 원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는 대형 이벤트입니다. 부산시의회는 2030 부산엑스포 유치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자 3개 팀을 구성하여 유럽, 아프리카, 남미 세 대륙의 DIE 회원국을 방문하였고 재외공간, 포트라, 현지 한인회 등 민관 합동으로 홍보활동을 펼치게 되어 각 팀마다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미아이 회원국 중 2030 엑스포 유치 지지국을 결정하지 않은 국가를 사전 파악 후 대륙별로 안배하여 동부 유럽국 중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크로아티아, 체코 4개국을 선정하였습니다. 홍보대사 BTS의 현지 인기를 반영해 출장 기간 중 열리는 부산 엑스포 유치기원 BTS 공연을 오스트리아 빈에서 온라인 스트리밍 중계하고 코트라 무역관을 방문하였습니다. 또한 세계 2호의 한적항이자 한국의 제1항구인 부산의 장점을 부각하고 현지 기업과의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빈과 프라하의 재외공간, 문화원 및 한인회 등을 방문하여 해당 회원국 지지 확보 전략을 논의하는 등 민간합동 유치 홍보에도 힘썼습니다. 이번 방문으로 파나마 대통령에 대한 파나마 국회의원 전원명의 지지 요구 서한 발송 약속과 페루 리마 시의회 및 정부 부처의 유력 기관의 지지 의사를 재확인하고 회원국 동향 파악 등 성과를 얻었으며 경쟁국과 차별화된 부산의 가치와 의지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현지 대사관과 포트라 무역관을 방문하여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전략을 공유하고 현지 기업 네트워크를 이용한 홍보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아프리카와 중동은 전체 BIE 회원국 중 3분의 1이 넘는 66개의 나라가 분포되어 있어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매우 중요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단결력에 대한 우리의 대응 방안으로 기후 환경 정책과 인권 문제, 부각 등을 모색하였으며 아랍에미터 외교부 차관보와의 면담을 통해 엑스포 유치 노하우와 부산 유치를 위한 조언을 청취하였으며 2020 엑스포 개최 현장을 직접 찾아 엑스포 종료 후 부지 사후 활용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습니다. 유치 경쟁국인 사우디 오일머니의 거센 공세에 대응하기 위해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국가별 1대1 맞춤형 전략 수립과 각 나라의 언어로 된 홍보 콘텐츠 제작 등 특단의 유치 홍보 대책 마련을 부산시 등 관계기관에 제안할 계획입니다. 2030 세계박람회 최종 개최지는 2023년 1분기 각 후보지에 대한 국제박람회 기구의 현지 실사를 거쳐 그해 11월 및 12월 총회에서 회원국 투표로 결정됩니다. 다양한 국가의 주요 도시 시의회와의 교류를 통해 홍보활동을 하고 있으며 부산 16개 구군청에 협조를 구해 시민들의 관심을 끌어올릴 수 있는 밀착형 유치 전략을 제시해 2030 부산세계박람회를 반드시 유치하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2030년 부산이 엑스포 유치를 계기로 글로벌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부산 시민 더 나아가 모든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시길 바랍니다.